오르면 손해보험. 키움의 봄, 봄맞이 이벤트.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스타벅스 라떼를 드려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. 자, 오늘은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동훈 연구위원 모시고 실적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오늘 LG화학과 SOIL 하나솔루션 실적 저기 그 리뷰해보는 시간이죠. 네, 리뷰랑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먼저 LG화학부터 볼 텐데요. 네.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 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. 아,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컨센서 기준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뭐 1,300억에서 1,500억 정도 됐었는데요.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제적인 영업이 1분기 영업이익은 2,365억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50% 비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분별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. 주력 사업 부분인 석유화학 부분은 1분기, 2분기는 납사가 높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래깅 효과가 있었지만 3분기부터 3월부터 원재료 가격들이 좀 급격히 하락하면서 뭐 PVC, ABS 같은 주력 화학 제품들 스프레드가 좀 개선됐고요. 코로나19 관련된 수요 좀 부진 영향도 있었지만 동사는 아세톤, IPA, MB 라텍스 등 그 코비드19 관련된 반사 소외되는 제품들 익스포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그 반사 소외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출주의 우호적인 환율 효과도 좀 추가됐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은 타 NCC 업체 대비해서는 양호한 영업이 기록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고요. 두 번째로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부분인데 네. 작년도 4분기에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컸었습니다. ESS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한되면서 그래도 적자를 좀 기록했지만 영업 적자는 상당 부분 줄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생명과학 부분 같은 경우도 일부 의약품 선 재고 관련된 수요들이 조금 있었고 R&D 비용이랑 마케팅 비용들이 좀 줄어들면서 생명과학 부분도 합병 이후에는 창사 최대 영업이 기록을 했고요. 파만농은 뭐 1분기가 최대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들이 좀 발생해서 1분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을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LG화학은 사실 2차전지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2차전지 네. 하면 유럽 네. 락다운 네. 그러니까 네. 이제 상황이 궁금한데요, 어때요? 네.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전기차 업체들 락다운들이 좀 2분기에 좀 발생하면서 LG화학이 뭐 초기에 말씀드렸던 가이던스는 좀 일부 하향 조정했어요. 매출액 기준으로 올해 한 15조 정도 LG화학은 계획했는데 여기서 한 10에서 15% 정도는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. 수익성 같은 경우도 뭐 미드싱글 영업이익률에서 뭐 로싱글 정도로 좀 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뭐 유럽향 전기차는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호조세 계속 이어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최근에 뭐 미국 등 같은 전기차 업체들이 좀 다시 락다운을 푸는 듯한 좀 제스처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탑티어 배터리 업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것들의 마켓 쉐어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캐파시티 늘리는 작업들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LG화학의 중대형 전지 생산 능력이 70기가와트시 정도 됐고요. 올해 100기가와트시, 내년에는 120기가와트시 정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생산 능력 비중이 가장 큰 폴란드 공장인데요. 이쪽 수율이 조금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수출입 자료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수율들은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신규 라인도 뭐 대용량 믹싱 장비라든지 고속 광폭 자동화 비율 등 확대하면서 전 하반기로 갈수록 폴란드 공장의 생산성들도 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분기부터 신규 전기차 모델들도 좀 많이 늘거든요. 그래서 LG화학의 전기차 전지 부분 실적은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다음은 이제 SOIL 제품 볼 텐데 SOIL 사실 어제 충격적이었어요. 영업적자만 1조 원. 네, 맞습니다. 안 그래도 유가가 빠져서 흉흉한데 네. 이런 실적 보니까 좀 뜨끔했었는데요. 네. 좀 살펴주시죠. 그래서
1분기 영업적자가 1조 72억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이를 했고요. 네.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뭐 가솔린이라든지 디젤, 퓨얼오일, 크랙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이슈로 상당 부분 수요 부진하면서 크랙들은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재고 평가손이 상당히 많이 중요한데 뭐 1분기 유가 좀 많이 급락했잖아요. 거기에 따라서 재고 평가손이 전사에서 한 7천억 이상 발생하면서 1분기 실적은 상당히 크게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석유화학 부분은 뭐 원재료 가격들, 납사 가격들이 좀 빠지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뭐 개선됐고요. 윤활기후 부분은 뭐 IMO 2020 효과 때문에 하이소프 퓨어리 가격들이 빠지면서 원재료 가격이 빠지면서 윤활기후 부분은 1분기의 실적들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문제는 이제 유가가 쉽게 회복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렇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래서 뭐 업체 측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긴 하는데요. 저는 유가 급락세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2분기에도 재고 평가손은 1분기만큼은 안 되지만 일정 부분 발생하겠다라고 좀 평가는 하고 있고요. 뭐 2분기, 3분기 넘버원 CDU라든지 RFCC, POPP 플랜트 전기 부수가 있습니다. 거기에 따른 물량 빠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도 저는 적자를 이어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다만 최근에 뭐 IMF라든지 EIA, 뭐 OPEC 같은 전망치들을 보면 하반기부터는 석유 수요 제품들이 일정 부분 반등한다라고 좀 얘기는 하더라고요. 하반기 이야기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근데 내년도는 저는 IMF 전망치들, 각국 전망치들이 좀 급격히 개선되는 것들을 봤을 때는 내년도의 기저효과들은 좀 클 거라고 그렇죠.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분기, 2분기 바닥 실적을 보고 저는 근데 코로나 19 좀 완화되는 것들을 좀 계속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움직여야지 뭐 네, 해결이 나죠. 네, 항공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제 가슴을 쓸어드리게 했던 S-OIL 실적 살펴봤고요.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회사네요.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? 그래서 1분기는 저는 예상보다는 좀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요. 제가 한 영업이익 92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우선 석유학 보시면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천의 시신한테 에틸렌을 받아서 뭐 PE 제품이라든지 뭐 PVC 제품을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근데 LDP 같은 경우가 포장재용으로 조금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요. 최근에 온라인 판매 상당히 많이 늘면서 LDP 가격들은 좀 오른 상태에서 뭐 에틸렌 가격, 납사 가격들이 빠지면서 스프레드 개선 효과가 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PVC는 인도 쪽 좀 물량들이 좀 감소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원가 빠지면서 석유학 부분의 동사의 1분기 실적은 저는 예상보다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. 태양광 부분이 1분기가 뭐 최근에 태양광 뭐 가격도 좀 많이 빠지면서 우려를 섞인 시각들이 있는데 예상보다는 쉼먼트는 1분기에는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원가 개선 효과 때문에 1분기 태양광 실적들은 괜찮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다만 유럽 미국 쪽 태양광 수요들은 2분기에 좀 빠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리스크는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미국 사람들 저기 그 저 태양광 패널 네. 우리나라 거 쓴다고 네. 뉴스 기사에 한번 나온 걸 봤었는데 네,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주택용이라든지 뭐 미국 쪽 마켓 시어는 하나 솔루션이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상반기는 석유학 부분 실적 개선 효과, 하반기는 태양광 뭐 요렇게 저는 투자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. 연간으로 보면 이제 이게 그 레이팅이 되는 겁니까? 네, 레이팅이 조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작년도에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. 뭐 폴리실리콘 삼각 처리라든지 일부 불용 재고 관련된 영업 단의 비용들이 한 5,600억 정도 있었거든요. 기저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. 네, 그 기저효과를 좀 고려했을 때는 하나 솔루션은 순이익 기준으로는 저는 견고한 실적 기록할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실적이 실제로 발표되면 또 그 리뷰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. 네, 보고 드리러 오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